자이로드럼이죠. 예스! 바닷바람이 수! 아, 잠깐 잠깐만. 컨택션 해줍니다. 네. 자! 자, 이게 왜 이러냐? 여세요! 안녕하세요. 개공 차홍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노경미입니다. 어, 저희 처음이잖아요. 네네네.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근데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아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네. 개공 차홍재입니다. 저는 개그맨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최초 공인중개사죠. 개공 차홍재입니다. 와! 공인중개사. 네. 그럼 많이 아시겠네요? 아유, 뭐 많이 알죠. 근데 저희가 왜 부산까지 온 거예요? 혹시 광안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광안리면 너무 많죠. 네. 광안대교 있죠. 그렇죠. 회. 어. 해수욕장. 그렇죠. 나의 절망. 너무 좋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오늘은 뒤에는 금년산, 네. 앞에는 광안리를 품고 있는 바로 광안 차이를 보러 왔습니다. 대박이다.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어머, 어머. 자,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광안자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광안자이. 단지 내에 널찍한 여기 산책로가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조경도 너무 예뻐요. 시원시원합니다. 저기 뭐라 써 있는 것 같은데? 어? 아이씨. 발음 주의해주세요. 네네네네. 씨가든. 씨가든. 네. 아. 그렇네. 이게 바다가 보이는 정원이라고 해서 저게 이제 술렁이는 파도를 형상화한 거네요. 아, 경민 씨. 아! 파도가 너무 거센 것 같아요. 아! 자, 뇌물 받아라. 자. 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아. 이게 또 제가 개그맨이니까. 그럼요. 네. 너무 잘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어, 근데 여기 딱 보세요, 건물을. 네. 딱 창문이 다 이쪽 남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 그렇네. 네. 남향이라는 건 뭐예요? 좋은 거. 남향은 좋은 거 아니에요? 일단 해가 잘 들어오는 거죠. 아, 가장 맞네.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해가 잘 들어오면서 광안대교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광안대교가? 그게 광안자입니다. 아, 이거 이영우 아티스트라고 아세요? 누구죠? 아, 이거 만든 사람이. 이걸 만든, 여기 써 있어요. 아, 써 있구나. 네, 나는 또. 와. 이런 조형물 하나 자체가 네. 우리 아티스트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네. 이 광안 자이만의 이 고퀄리티한 그 퀄리티를 더욱더 향상시켜주는. 아, 여기 보면요. 지금 팽나무도 있고 네. 보니까 제가 살짝 봤거든요. 네. 사실. 저 화산송이라고 해서 오. 제주도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제주도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 나무도 제주도에서 많이 보는 팽나무. 아, 이게 팽나무예요? 네, 대표적인 나무죠. 어, 팽나무가 지금 주변에 좀 많은 것 같은데 그쵸? 이 팽나무가 이거 두 개면은 이게 팽인가요? 이래서 없어졌나? 팽상하고 싶냐? 여기서도 팽상하고 싶냐? 아, 조심하겠습니다. 루미에르 가든, 네. 물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어, 네. 어, 물? 네. 물? 아! 물이 어디 있어요? 여기. 아, 이곳이네요, 물. 네, 여기에, 아, 지금 잠깐 네. 꺼놓으셨나 보다. 아. 물 나오게 생겼네, 그쵸? 그러게, 아,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여기서 이렇게 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아, 여기도 또한 휴식 공간인 거죠? 그쵸. 네. 의자도 있고, 어. 여기 이제 물이 나오면. 네. 또 그 모습 또한 얼마나 아, 시원합니까?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그쵸? 살고 싶지 않아요? 아, 너무 살고 싶어요. 근데 살 수는 없어요. 어, 왜요? 제 분수를 알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 태풍인가요? 이게 진정한 파도타기입니다. 푸른 파도의 여행 놀이터래요. 아, 진짜? 네. 색깔도 네. 너무 예뻐요. 우리 아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로. 그리고 여기 걸어보면은 네. 푹신푹신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옛날엔 다 흙바닥이었잖아요. 네. 지저분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이들 다치지 말라고. 어, 옛날에 물 말 안 듣죠. 잠깐. 흔들어 놓고. 너무 좋아요. 아, 근데 너무 재밌다. 아, 이쪽이요, 이쪽. 아, 재밌다고. 아니,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죠? 나 이거 너무 좋아. 골프 치세요? 나 진짜 요즘 완전 골프에 푹 빠져 있거든요. 아, 진짜.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나만의 진짜 로망이야. 우리 집에 밑에 이렇게 골프장 있는 거 내 네. 로망이거든요. 없어요, 집에? 뭐 채도 없어요. 네? 아, 스크린 골프장. 나 맨날 가거든요. 아, 진짜 이렇게 좋아요? 하루에 두세 번 쳐요. 두세 아. 게임. 와, 골프존이네. 아, 이게 뭐예요, 골프존? 뭐 골프존이 가장 1위죠, 1위. 예. 골프존은 스크린이 또 설치되어 있네. 골프를 쳤으면 네. 저희가 이제 씻어야겠죠. 그쵸. 이곳이 바로 샤워실 앤 사우나. 앤 여탕. 어? 와, 대박입니다. 그쵸. 사우나까지 이렇게 있어. 장난 아니죠? 완전 여기. 아우, 그거 어떻게 바로 앉아요? 어떻게 앉아요? 아, 난 뜨거워서 이렇게 한번 해먹어. 물 착 뿌리고 이렇게 앉죠. 난 처음 깔고. 아, 그래요? 네. 여기 봐요. 네. 러닝머신이 이게 몇 대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아, 요 러닝머신을 이렇게 뛰면서 네. 또 요 앞에 TV보다 더 멋있는 그림이 바로 뒤에 펼쳐져 있잖아요. 어, 손! 자, 내려가! 자. 내려가! 아우, 아, 아. 자, 이곳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아, 주차장이 네. 굉장히 넓고 네네. 사람이 있거나 차량이 이동할 때만 어. 필요할 때만 불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그런 세심함까지. 그리고 또 양쪽을 보시면 네네. 이 양옆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네. 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주차 유도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네. 차가 있는 곳에는 적색으로 표시가 되고 차가 없는 곳에 이렇게 초록색 불이 아~ 들어와서 그쪽으로 주차를 유도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런 거. 어? 어? 뭐야? 저 차예요? 저 사람인데요? 어, 바로 요. 아, 경희 씨의 정수리를 딱 인식해가지고. 이게 된 거예요? 어,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도 돼요? 잠깐만요. 어머, 뭐야? 보셨죠? 아. 불이 꺼져 있는 거 보셨죠? 아, 요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지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또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또. 켜줘요. 오면은 또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거기는 불이 켜졌고 네. 여기는 이제 빨간 불로 변해라 야 정수리를 인식해 맞춰야 되나요? 네. 잘? 맞았나? 변해라 그렇죠. 야! 와 이리가 인식을 너무 잘하네 그죠? 그렇죠. 아, 내 정수리에 센스 있죠 센스 있네 센스 있죠 네, 정수리에 네. 센스 있네 센스. 여기가요 원래 이렇게 넘나요? 가운데 좀 2.5m 네. 그다음에 양옆이 2.4m로 다른 곳보다 폭이 굉장히 넓어요. 어, 그러면 2.5m, 20cm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진짜 넓고 20cm가 이 정도인데? 아니 뭐 옛날 그 옛날에 지어진 그 주차장 가면은 이제 문 열 때마다 좁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나와야 되거든요. 폭 엄청해요. 그러니까요. 아. 자, 이쪽에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와, 여기 뭐예요? 지하 주차장 하면 뭔가 어둡고 좀 침침하고 그쵸? 막 그런 기분일 텐데 여기 보세요. 딱 주변부터 벽부터가 이 대리석으로 그쵸? 딱 장식되어 있고 조명도 밝아서 굉장히 화사한 바로 원패스로다가 패스! 자이언! 나는 자이언! 자이언 있는 티! 자이언 티! 우리 집은 올라가시죠. 저기요? 자이언! 차리시고요? 자이언! 자이언? 네. 자이언? 네. 우리 창고 봐요. 아, 최대 창고! 와, 높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네요. 이런 데에는 이제 보통 집에서 안 쓰는 네. 뭐 텐트라든지 네. 평상시 안 쓰는 텐트라든지 뭐 자전거라든지 네. 그런 물건들을 여기다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골프백도 그렇고. 그렇죠. 이게 아마 불이 될 것 같아요. 아, 되네요. 좀 더 이제 높이가 있는 것들은 네, 이걸 빼서 또 올릴 수가 있고. 어, 왜 이러세요? 아니 안 쓰는 거 너무. 아, 저 아직 쓸만합니다. 아유, 약간 불안불안한데. 아직 쓸만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양심적으로 사람은 넣지 않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창고를 각 1세대당 다 한 공간씩 다 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네. 또 광안자에 왔으니까 네. 세대 내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어떤 타입 좋아하세요? 저 김태희 스타일 좋아합니다. 궁금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농담이고요. 네. 오늘 저희가 진짜로 볼 타입은요. 바로 네. 84제곱미터 A타입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중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어두운 거, 안 보이는 것보다 네. 이렇게 투명한 게 닫았을 때도 그렇고 좀 개방감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 이게 웬일이니 웬일이니 입에서 광안 자이였어. 이건 봐 이건 봐. 광안 대오기가 그리고 네. 사실은 광안대교 언제 옵니까? 밤에! 아 맞아 맞아 야경 보러 오잖아요. 그렇죠. 오. 야경 보려고 뭐 카페 높은 데로 올라가든지 막 그래가지고 근처 가서 막 보는데 우리는 그냥 어? 저녁에 와서 와인 한잔 하면서 야경을 즐기는 거죠. 집안에 액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가 액자니까요. 저는 제 목적을 오늘 달성했어요. 어 뭐요? 광안대교만 봤으면 다 끝났죠. 더 볼 게 없어. 근데 광안자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여기 네. 거실부터 보세요. 얼마나 넓어 보입니까? 그러게요. 네? 이게 왜 넓어 보일까요? 왜요? 이 천장 자체가 우물형 천장이에요. 우물형 천장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간 느낌 보이시죠? 네. 네. 이것 때문에 좀 더 층고가 높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예, 효과가 있죠. 어, 여기 딱 사진 찍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아뜨워. 밑에 내려가면 이게 바로 스피커 단자예요. 내장형이 돼 있어서 쫙 안쪽에 내장이 쫙 돼 있습니다. 어, 손이 안 나온다. 네, 예, 안쪽에 쫙 내장이 돼 있어서 여기까지 지금 손이 그러니까 둘러져서 거실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냥 사방팔방에서 그냥 빵빵! 아, 너무 좋다. 아, 근데 광안 자이는 무조건 네. 광안 대교가 보여야 돼요. 아, 여기서도 보여. 여기서도 보여요. 어머, 이거 너무 어? 시원하다. 안방인데 여기서도 보여야지. 여기 보면 옷장. 옷장이고요. 여기 위에 행거도 있어서 옷걸이로도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잠깐만. 여기 사진 찍는 거 아니야, 여기. 그렇죠. 이러면서. 셀파도 여기가 이제 파우더룸. 네, 파우더룸. 파우더룸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납도 있고. 와, 여기는 내가 알아. 내가 들었어. 뭐요? 광안자이는 네. 뒤에는 산이 있고, 네. 금년산이 있고, 네. 앞에는 바다를 품었다 했잖아요. 네. 바로 산이 보이잖아요, 이쪽은. 어머. 어머. 어, 바다 안 보인다고 어, 실망할 필요가 없어. 뒤에는 산이 딱 있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또 주방! 주방이죠, 주방. 이 구조가 너무 좋아요. 어, 왜요? 일해 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네. D자 구조잖아요, 기본적으로. 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D자 구조. 동선이 너무 편해져요. 맞아요, 이러면.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리고 네. 제가 또 디테일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뭐야? 보통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의자에 앉을 경우에 그냥 바로 막혀 있으면 이게 어머. 다리가 닿아요. 네, 저같이 또 다리가 긴 사람은 닿아요. 안 아파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나와 있음으로써 의자 앉을 때 아주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요즘에는 이렇게 가스레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인덕션도 있어서 같이 쓸 수 있게 또 불맛이 있잖아요. 그럼요. 요리할 때는 네. 좀 각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골랐으면 좋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요리했으면 설거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설거지하면서 뒤에 산 보면서 또 쿠션 치드. 오, 너무 좋아. 근데 네. 주방은 특히나 음식 냄새가 있다 보니까 네. 통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요. 근데 이 집은 더 통풍이 잘 되는 맛통풍 구조예요. 통풍이면 통풍이지 맛통풍은? 통풍이면 통풍이지 맛통풍. 뭐예요? 맛통풍 구조. 네. 제가 몸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따라오세요. 자, 갑니다. 자! 어머, 뭐 하세요? 자! 요쪽에 네. 바닷바람이 쏴! 어, 시원해! 자! 뭐? 이쪽에 창문을 쏴!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제가 아직 요즘 집에 디테일한 구조까지는 제가
효율적인 거는. 아, 그럼 이거는 마통풍이 아닌 거예요? 아니, 여기 방충망이에요, 이거. 방충망으로도 공기가 들어옵니다. 아, 꼭 창문을 다 열 필요는 없어요. 아, 그렇죠. 벌레 왜냐면, 들어와. 네, 여름엔 벌레 들어오고, 요 정도만 열려도 돼요. 산바람이 들어오고. 아, 너무 시원. 광안대교에서 바닷바람이 만남으로써 산과 바다가 만나는 마통풍! 마지막 방이에요. 자, 여러분. 아! 여기도 광안대교. 여기 와, 여기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시원해. 그리고요, 네. 풍동이요. 네. 아직 문제를 못 찾았나 본데, 네. 작은 막대는 네. 여기가 벽이거든요. 아, 그렇죠. 창문 사이즈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는 여기까지 창문이니까. 아, 어. 그러니까 이 더 완벽하게 또 감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 플러스. 이렇게 되면 누워서도.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보입니까? 바로 이렇게. 광안대교 보입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와우.